평온 품새. 평온 품새는 다섯 개의 새로운 동작, 팔굽 올려치기, 얼굴 거들어 엿맞기, 당겨 턱치기, 멍해치기, 헤쳐 산뜰맞기, 서기는 앞과 서기가 있으며 21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온 준비. 모아서기 겹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날등이 마주 닿게 있는 상태에서 하단전에서 손을 명치까지 올려서 그대로 내렸을 때 왼손 오른손 위에 왼손이 가볍게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발을 벌리면서 헤쳐 손날 헤쳐 맞기. 하나. 자, 여기서 한 뼘 정도, 그 다음에 대퇴를 벗어나지 않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통밀기, 둘. 여기서는 손과 손이 자기 얼굴 사이즈 또는 배구공 하나 사이즈면 되겠습니다. 손날 내려맞기, 하나. 둘. 손날 바깥 맞기, 예비 동작, 하나. 막았을 때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손끝은 어깨 높이면 되겠습니다. 팔굽 올려치기, 하나. 자, 팔굽을 올렸을 때, 자, 이 손바닥 쪽이 자기 귀 옆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앞차고 몸돌아 옆차고 손날 거들어 바깥 맞기 예비 동작까지 치하겠습니다. 하나. 손날 거들어 바깥 맞기, 둘. 막았을 때 손끝이 어깨 높이,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거두는 손은 자 중심선까지 오고 손날이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휘둘러 내려맞기,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펴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둘. 자, 막았을 때 자 대퇴에서 한 뼘, 그 다음에 손날은 거두는 손은 손목이 중심선에서 팔꿈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거들어 얼굴 옆맞기, 하나. 둘. 자, 얼굴 옆막았을 때 자 거두는 손 몸의 끝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팔꿈치 높이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당겨 턱 치고 연속해서 턱 치기. 자, 발 뒤쯤에 기야, 하나. 자, 앞과서 멍해치기, 둘. 자, 헤쳐 산틀맞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여기서는 금강 맞고 작은 돌줄기까지가 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옆차고, 둘. 팔굽 올려치기. 앞차고 몸돌아 옆차고 손날 그대로 바깥 맞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휘둘러 내려맞기, 둘. 하나. 거들어 얼굴 옆맞기. 당겨 턱치고 기압 넣고 뒤쯤에 당겨 턱치고 기압 넣기. 자, 하. 연결시켜서 멍해치기, 둘. 헤쳐 산틀맞기, 둘. 금강 맞고 작은 돌줄기까지 한 동작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옆차고 팔굽 펴적치기, 둘. 바로. 쉬어. 이어서 평온 품새를 연속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 품새 준비 시작.
바로 쇼. 평온 품새 준비 시작. 바로 쇼. Sure.